양식에 진해하는 사람들, 집중적인 새우 양식, 물고기 여성.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식품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도 급속한 발전, 또한 양식 산업의 확장과 개발은 이제 종종 농업의 총비용의 50%를 차지. 수층 음식의 토지의 부족, 그리고 의존성에 의해 제한될 시작합니다. 양식은 현재 질병이 동물 생산의 어려운 요소인 글로벌 생산의 약 90%를 기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열대 국가의 성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식. 따라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지역 주민의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우 양식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양식 산업의 질병 관리는 다른 방법에 따라 특정 거래를 달성했다. 질병을 제어함께 전통 화학 합성 항생제의 사용을 사용. 그러나 질병 제어를 위한 고가체 모더 에이프턴트의 사용은 널리 이로 인해 잔류, 축적, 약물 내성의 발달, 면역 억제, 약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 식품 안전 감소된 해산물 제품의 소비자 항생제로 치료. 전통적인 방법은 새로운 주요 질환 또는 양식 시스템의 제어에 매우 효과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은 동물 유기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양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농업의 순환 시스템에 따라 바이오틱 연못 건설을 사용하면 잠재적인 병원균을 제어하기 쉬운 하나의 좋은 방법, 올바른 선택입니다. 양식 토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양식의 과학기술 진보의 사용에 대한 최신 국제 기술을 초점을 맞추고 양식업이 단계 진입 진화의 새로운 일반적으로 이 회사는 단지 포장한 프로세스 양식 새로운 세대입니다의 기술 시스템 기술 바이오플록 새우 연못의 물순환 조합이 선택에 대한 기준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양식의 방법은 중요성과 산업 양식의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사회 건강 향상,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위생과 소비자 세계의 식품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라서 사례 관리 및 양식 친화적인 환경은 성공적으로 번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토카와리 회사를 통해 양식 내구성법 부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친화적인 농업 시스템, 환경의 한 해산물, 기술 바이오플록의 조합을 순환 새우 연못물, 고려 생명공학의 새로운 방향, 아브니밀렉 2006,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 새로운 슈퍼 집약적 양식의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의 규모. 양식에 진해하는 사람들, 집중적인 새우 양식, 물고기 여성.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식품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도 급속한 발전, 또한 양식 산업의 확장과 개발은 이제 종종 농업의 총비용의 50%를 차지. 수층 음식의 토지의 부족, 그리고 의존성에 의해 제한될 시작합니다. 양식은 현재 질병이 동물 생산의 어려운 요소인 글로벌 생산의 약 90%를 기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열대 국가의 성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식. 따라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지역 주민의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우 양식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양식 산업의 질병 관리는 다른 방법에 따라 특정 거래를 달성했다. 질병을 제어함께 전통 화학 합성 항생제의 사용을 사용. 그러나 질병 제어를 위한 고가체 모더 에이프턴트의 사용은 널리 이로 인해 잔류, 축적, 약물 내성의 발달, 면역 억제, 약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 식품 안전 감소된 해산물 제품의 소비자 항생제로 치료.
전통적인 방법은 새로운 주요 질환 또는 양식 시스템의 제어에 매우 효과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은 동물 유기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양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농업의 순환 시스템에 따라 바이오틱 연못 건설을 사용하면 잠재적인 병원균을 제어하기 쉬운 하나의 좋은 방법, 올바른 선택입니다. 양식 토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양식의 과학기술 진보의 사용에 대한 최신 국제 기술을 초점을 맞추고 양식업이 단계 진입 진화의 새로운 일반적으로 이 회사는 단지 포장한 프로세스 양식 새로운 세대입니다의 기술 시스템 기술 바이오플록 새우 연못의 물 순환 조합이 선택에 대한 기준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양식의 방법은 중요성과 산업 양식의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사회 건강 향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위생과 소비자 세계의 식품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라서 사례 관리 및 양식 친화적인 환경은 성공적으로 번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토카와리 회사를 통해 양식 내구성법 부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친화적인 농업 시스템 환경의 한 해산물 기술 바이오플록의 조합을 순환 새우 연못물 고려 생명공학의 새로운 방향 아브니밀렉 2002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 새로운 슈퍼 집약적 양식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규모 DFTN은 폐수 배출 연못을 제한 환경 친화적인 지속 상당량의 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 연못 물 순환 시스템과 기술 리토피니우스 흰 다리새우 문화 바이오플록 젠판가시우스 하이포팔머스 시스템 즉시 수익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에 진해하는 사람들 집중적인 새우 양식 물고기 여성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식품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도 급속한 발전 또한 양식 산업의 확장과 개발은 이제 종종 농업의 총 비용의 50%를 차지 수층 음식의 토지의 부족 그리고 위존성에 의해 제한될 시작합니다. 양식은 현재 질병이 동물 생산의 어려운 요소인 글로벌 생산의 약 90%를 기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열대 국가의 성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식. 따라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지역 주민의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의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우 양식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양식 산업의 질병 관리는 다른 방법에 따라 특정 거래를 달성했다. 질병을 제어 함께 전통 화학 합성 항생제의 사용을 사용. 그러나 질병 제어를 위한 고가체 모더 에이프턴트의 사용은 널리 이로 인해 잔류, 축적, 약물 내성의 발달, 면역 억제, 약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 식품 안전 감소된 해산물 제품의 소비자 항생제로 치료. 전통적인 방법은 새로운 주요 질환 또는 양식 시스템의 제어에 매우 효과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은 동물 유기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양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농업의 순환 시스템에 따라 바이오틱 연못 건설을 사용하면 잠재적인 병원균을 제어하기 쉬운 하나의 좋은 방법, 올바른 선택입니다. 양식 토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양식의 과학기술 진보의 사용에 대한 최신 국제 기술을 초점을 맞추고 양식업이 단계 진입 진화의 새로운 일반적으로 이 회사는 단지 포장한 프로세스 양식 새로운 세대입니다의 기술 시스템 기술 바이오플록 새우 연못의 물 순환 조합이 선택에 대한 기준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양식의 방법은 중요성과 산업 양식의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사회 건강 향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위생과 소비자 세계의 식품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라서 사례 관리 및 양식 친화적인 환경은 성공적으로 번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토카와리 회사를 통해 양식 내구성법 부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친화적인 농업 시스템 환경의 한 해산물 기술 바이오 플록의 조합을 순환 새우 연못물 고려 생명공학의 새로운 방향 아브니밀렉 2002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 새로운 슈퍼 집약적 양식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규모 리에티엔는 폐수 배출 연못을 제한 환경 친화적인 지속 상당량의 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 연못물 순환 시스템과 기술 리토피니우스 흰 다리새우 문화 바이오플록 된 판카시우스 하이포팔머스 시스템 즉시 수익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생물학적 안전을 향상 바이러스 발생에 의한 작물의 실패 위험을 줄이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운영체제는 물고기 연못물 교체물 수용으로 배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양식회사 토카이안 프로세스 흐름은 재순환 시스템을 단순화. 양식 토카회사의 순환계 전체 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을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프로세스 물 순환 시스템은 고체, 생물학적 여과, 가스 균형, 산화 및 소독의 제거를 포함한다. 적극적으로 치료율을 통해 각 수질의 우려와 연못에 물 공급을 변경하는 썰물을 복용하지 이 점을 해결. 물은 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을 입력 높은 오늘날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에서 사용. 양식 시스템을 재순환해 수질 연못 바이오 플록의 작동에 매우 많이 의존한다. 나은 수질은 미생물 종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더 높은 순환 속도는 추가 프로세스의 사용을 통해 또는 연못의 큰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연못 순환 시스템은 배양 조건은 연중 최적화 및 주변 환경의 수질과 온도 변화에 전혀 무관한 수. 따라서 성장 생산, 새우 증가 또는 공급보다 물고기가 같은 기간에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설계되는 경우 비용의 많은 부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점은 결국 낮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은 통상 시스템의 순환 95에서 99% 유량 속도에 도달하고 정지 물고기 최적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 중 데모비디오 1-2-3 연못 오버 플로우 연못에서 탈지 기술의 추가 및 별도의 순환과 시스템의 순환에 폐쇄될 최소 또는 외부 안이환 수 밸런스 수질 및 처리 시스템의 설계 목표 사이에 달성되어야 간단하고 저가이다. 위로 기술 바이오 플록 조합 순환 새우 연못의 물은 관련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액타 이 처리 양식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제 필수적 또 예외는 아니다 되고 있다. 기술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과 환경. 연못 물 순환 기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식 개발을 위한 물 순환 시설을 양식에 진해하는 사람들 집중적인 새우 양식 물고기 여성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식품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도 급속한 발전 또한 양식 산업의 확장과 개발은 이제 종종 농업의 총비용의 50%를 차지 수층 음식의 토지의 부족 그리고 위존성에 의해 제한될 시작합니다. 양식은 현재 질병이 동물 생산의 어려운 요소인 글로벌 생산의 약 90%를 기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열대 국가의 성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식. 따라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지역 주민의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의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우 양식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양식 산업의 질병 관리는 다른 방법에 따라
특정 거래를 달성했다. 질병을 제어 함께 전통 화학 합성 항생제의 사용을 사용. 그러나 질병 제어를 위한 고가체모더 에이프턴트의 사용은 널리 이로 인해 잔류, 축적, 약물 내성의 발달, 면역 억제, 약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 식품 안전 감소된 해산물 제품의 소비자 항생제로 치료. 전통적인 방법은 새로운 주요 질환 또는 양식 시스템의 제어에 매우 효과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은 동물 유기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양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농업의 순환 시스템에 따라 바이오틱 연못 건설을 사용하면 잠재적인 병원균을 제어하기 쉬운 하나의 좋은 방법, 올바른 선택입니다. 양식 토크와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양식의 과학기술 진보의 사용에 대한 최신 국제 기술을 초점을 맞추고 양식업이 단계 진입 진화의 새로운 일반적으로 이 회사는 단지 포장한 프로세스 양식 새로운 세대입니다의 기술 시스템 기술 바이오플록 새우 연못의 물순환 조합이 선택에 대한 기준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양식의 방법은 중요성